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SBS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네, 사전투표 첫날부터 투표 열기가 뜨거운데요. 9시 기준 투표율은 2.19%를 기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혜경 기자, 사전투표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지만 투표 시작 시간인 오전 6시쯤부터 시민들이 투표소를 찾았고 지금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서 투표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오전 9시 기준 전국 2.19%라고 밝혔습니다. 2년 전 20대 대선과 4년 전 21대 총선보다도 더 높은 동시간대 역대 최고 투표율입니다. 지역별로는 전남 투표율이 3.7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전북 3.07%, 광주 2.6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내일 사전투표에서 유의할 점도 알려주시죠. 네, 사전투표의 열기가 뜨거운 만큼 인증사진 찍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모든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찍는다라고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투표소를 나와서 찍으시는 건 동작에 상관없이 아무 문제가 없지만 투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 방문 전에는 꼭 이름과 사진이 있는 법정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현장에서 앱을 실행해서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많은 정당이 출마해 칸 사이 여백이 좁은 비례대표 투표 특히 주의하시고요. 다른 지역에서 하는 관외 투표는 투표지를 꼭 회송 봉투에 넣어서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내곡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